2023년 개면년 용띠의 상반기 운세는 하늘에서 행운이 떨어져 상서로움을 만드는 시기입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역술가 보은입니다. 드디어 2023년 개면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한 해 동안 구독자 여러분들 한해 부루 편안하시고 또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를 응원합니다. 2023년 개면년의 용띠 상반기 운세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가꾸어 온 사업장이나 집안의 일들이 검증을 받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큰 욕심 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한다면 적잖은 발전과 좋은 결실을 얻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2023년 용띠의 직장운은 새로운 변화에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용띠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놀라울 만큼 현실에 잘 적응하는 분들이시잖아요. 스스로 잘 극복을 할 뿐만 아니라 전화위복의 기회를 만드는 분들이 용띠 여러분들입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거래처나 직장 동료들과 좀 잘 지내면서 그동안에 진행했던 일에 박차를 가해 보십시오.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애정운을 좀 살펴보면요, 그동안에 마음에 담아온 이성과 진지한 만남이 성사될 수 있는 기회를 맞게 됩니다. 진지한 태도에 사뭇 주위 사람들이 응원과 평가가 대단하리라고 봅니다. 솔로 분들에게는 2023년 개면년 애정운의 흐름에 뭔가 가슴 설레게 하기에 충분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재물운은요, 생각지도 못하는 곳에서 돈이 술술 빠져나갈 수 있는 시기예요. 그러나 또 이 예상치 못하는 곳에서 또 이 돈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를테면 빌려둔 돈을 못 받을 줄 알았는데 그 돈을 돌려받는다라든가 또 생각지 못한 불로소득이 생길 수 있으므로 이 경제적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시기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다. 이 가족이나 친척 혹은 친구들을 위해서 돈 쓸 일이 생기면은 여러분들 인색해 하지 말고 좀 적당히 베풀면서 쓰시는 것도 좋습니다. 쓴 것만큼 어떻게 돼요? 복관에 복식이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틀림없어요. 용띠 여러분들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용띠의 건강은 올해에는 무엇보다도 말입니다. 건강을 잘 챙기셔야 돼요. 항상 운의 흐름에서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은 건강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건강운은 계절이 바뀌는 봄철에 충곤증 등 계절을 많이 타는 분들 많을 거예요. 나른해지는 계절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이럴 때에 항상 긴장하지 않으면은 사고를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잘 신경을 써야 할 것 같고요. 항상 편안한 마음을 갖고 꾸준한 운동과 건강관리에 꼭 신경을 쓰시길 바랍니다. 일부의 용띠생들은요, 지병이 도져서 이 병원에 갈 일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건강을 잘 챙겨야 된다라는 거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2023년 용띠의 상반기에 나이별 운세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0년생 24세가 된 경진생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재물운은 이 시기에 돈 쓸 일이 정말 많을 거예요. 주머니 사정이 여전히 넉넉하지 못하신 경진생들 계실 겁니다. 이럴 때는요, 각종 금전 유혹이 많이 들어옵니다. 흔들리지 말고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조금 참고 견디면은 금전운이 서서히 좋아지는, 그리고 여유가 있는 시기가 다가올 것입니다. 직장운 사업운은요, 힘든 일도 즐겁게 노력하면 할수록 좋은 기운이 상승하는 시기입니다. 지인의 도움으로 동업자나 협력자를 만나게 되는 시기이기도 해요. 일찍이 사업을 하시는 사업자는 금전적으로 어려운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자금 유통을 면밀히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경진생은 직장운이 좋아서
어느 때보다도 취직하기가 용이한 시기가 될 것입니다. 앞을 내다보는 안목을 가지고서 착실히 기반을 닦은다면 좋은 성과가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애정은 취직도 해야지 연애도 해야지 많이 바쁘신 한 해가 될 걸로 예상이 돼요. 애정운을 포함해서 이런저런 근심 걱정이 없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어려움은 돌파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 시기입니다. 솔로인 2000년생들은 새로운 이성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 기회 놓치시면 안 됩니다. 꼭 챙기시길 바라고요. 건강도 신경 써야죠. 경진생들 선천적으로 타고난 기운이 강해서 굉장히 건강한데요. 건강할 때 건강을 잘 챙겨야 되잖아요. 하지만 하루나 또 운동을 하다가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각별히 잘 챙기시는 상반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저럼 이제 24세 되시는 이 경진생 여러분들이 사회에 진출을 하면서 아직 사회적인 경험이 좀 부족한 까닭에 상당히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습니다. 선배나 친지를 예의를 다해서 대하면 그들의 도움으로 일의 성사를 얻게 됩니다. 분수에 부족하거나 넘치는 일은 삼가야 하며 주위에 미움을 살 만한 일들은 좀 주의를 하면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시기입니다. 이어서 2023년 상반기 용띠운세 무진생입니다. 36이 되는데요. 재물운은 거래가 제3자가 끼면 적자는 손재수가 예상이 되는 시기입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하게 되므로 침착하게 중요한 일은 직접 결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점차 금전운이 좋아져서 사업 장사하는 수입이 늘어나기 시작을 할 거예요. 분수에 맞도록 움직이면은 재물도 얻고 바라던 일도 성사가 될 것입니다. 직장운 사업운은 배운다는 마음의 자세로 연구개발을 하십시오. 부단히 노력하면서 때를 기다리고요. 뜻밖의 기인의 도움으로 바라던 일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더디지만 작게 시작해도 차근차근 키우면 후원자도 생기고 또 기반이 단단해져서 안정적으로 목표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애정운은 상대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지 말고 좀 더 양보를 하는 것이 집안을 편안하게 만드는 비결이 될 것입니다.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상대방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혹은 함부로 말로 상처를 주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작은 정성과 배려가 갈등 대신에 감동을 주게 되는 시기입니다. 건강운은 인생은 마음의 병이 문제예요. 항상 아침 기분과 저녁 기분이 달라지거든요. 근심과 걱정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불러들이게 될 것입니다. 양력 7월, 8월, 9월에 태어난 사람들은 예상치 못하는 교통사고를 조심을 해야 하겠습니다. 대인관계는 많은 사람을 상대할 때에 적절한 시기를 잘 활용을 하면 도움이 있고 도모하는 일도 쉽게 성취할 수 있습니다. 금전 문제도 시비나 손해가 따를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주의를 해야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 48세가 되는 1976년생입니다. 병진생이지요. 재물운은 바른 처신은 길하지만은 헛된 욕망으로 요행수를 바랬다가는 크게 금전적 손실을 볼 수가 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현재에 순응하면서 부단히 노력을 한다면 기인이도와 재물운이 좋아지는 시기를 맞게 될 것입니다. 직장운 사업운은 욕심으로 독점을 하려 하면은 실패가 뒤따르고 방해하는 자가 늘게 됩니다. 인내와 노력으로 실력을 쌓고 내실을 기하십시오. 노력한 결과가 마침내 성사가 될 운세입니다. 매사를 신중하게 처신하며 직장인이나 공직자는 공정하고 겸손히 처신을 해야 승진의 기회를 얻게 될 수 있습니다.
대정우는 한 번의 큰 다툼이 있습니다. 상대에게 조금 더 배려와 이해가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해줄 것입니다. 건강우는 모든 만병의 근원은 스트레스가 될 것입니다. 남녀 공이 스트레스로 인하여서 불면증이나 극심한 소화불량 혹은 우울증으로 고생할 수 있으므로 건강에 신경을 써야 하는 시기입니다. 개인관계는 겸허한 마음으로 친구나 동료들에게 너무 앞에 나서지 말고 나를 낮추며 내 관리를 잘 해야 복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어서 60세가 된 1964년 갑진생입니다. 진생 정말로 부지런하신 분들이 많지요. 갑진생 용띠분들은 또 의리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재물운 금전운이 막혀 있다 답답해도 편안히 더 마음을 놓고 기다리면은 난제도 해결이 되고 또 서서히 수입이 늘어나는 시기가 다가오게 됩니다. 특히 자영업자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시간이 갈수록 재물운이 점진적으로 좋아질 것입니다. 이게 잘 안 되고 있다라고 하면은 뭔가 어느 곳에서 남들보다 심하게 운이 꼬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동료나 도력자의 이탈을 방지해야 분해를 피하고 구설 시비를 피하고 내 것을 잘 챙기실 수가 있습니다. 직장은 사업은 아직은 사업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직면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경쟁자로 인해서 이기감을 느낄 수 있으나 새로운 신선한 아이템 개발에 힘을 쓰고 또 계획한 대로 진행을 해보면 서서히 좋아질 것입니다. 중간에 고단해져도 포기하지 마시고 또 극복하려 노력을 하면 해결책이 나올 것입니다. 직장인은 의견차로 인해가지고 불화가 생길 수 있으므로 사업에도 신경을 써야 하겠습니다. 애정우는 연초부터 조금만 신경을 쓰면은 1년을 편안하게 화목하게 보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상대방에게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배려하고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건강우는 늦가을이나 봄철에 태어난 남성은 심혈관 질환이나 신장 질환을 조심을 해야 하겠습니다. 대인관계는 고집을 버리고 남의 말도 귀담아 듣기를 힘써야 합니다. 나를 좀 낮추고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되면 시기 모함하는 일을 피해서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시기를 맞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과 서로 협력하고 협조를 하게 되면 신망을 얻어서 안 풀리던 일도 슬슬 풀리게 됩니다. 이어서 1952년생 72세 된 임진생입니다. 임진생의 재물운은 운이 호전이 되어서 순리대로 따르면 재물운도 좋아지고 안락한 생활이 이어지는 시기입니다. 재물운이 상승하는 시기에는 가능한 방법을 찾아 돈 되는 일에 집중하면은 밖에 금전운을 끌어모아서 돈을 벌게 되고 좋은 성과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직업은 사업은 자신의 이치를 지키며 한 가지 일에 매진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정성을 담아 내 일에 집중하면 협조자가 도와서 재수를 기란 운으로 만들어주게 될 것입니다. 3월, 4월은 주위의 사람들의 유혹에 빠지기 쉽고 5월, 6월은 창업 업종 변화는 불리하기 때문에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좀 더 깊은 생각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애정우는 부부가 서로 뜻이 안 맞아 갈등이 있는 시기를 맞게 되기 때문에 깊이 생각하지 않고 말로 상처를 입히거나 신뢰를 깰 수 있는 말은 함부로 하지 않음이 좋습니다. 배우자와 임진생들은 배우자와 다툼이 생기면 화가 풀릴 때까지 그 자리를 잠시 피해 계십시오. 그러면은 극단적으로 운이 흐르지 않고 또 시간이 흐르면서 회복 단계를 맞게 될 것입니다. 건강은 정말 중요합니다.
건강하셔야 될 텐데요. 먼 여행이나 지방 출장은 가능한 피하심이 좋고 사고로 인해서 몸을 다치거나 생각지 못한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사고로 인해서 몸을 다치거나 유행병 감염으로 인해서 고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겠습니다. 대인관계는 상하 뜻이 잘 맞지 않아 갈등이 예상이 되나 항상 조심을 해서 구설에 신경을 써야 하는 시기입니다. 부딪힘보다는 즐겁게 만인을 사랑한다는 마음을 가지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서 일도 잘 풀리고 풍요롭게 지내는 시기입니다. 마지막으로 1940년 84세가 된 경진생입니다. 재물운은 손해본다고 당황하지 말고 감수하면서 시기를 좀 여유있게 기다리면 재물운이 서서히 호전이 되는 운으로 바뀌게 됩니다. 직업은 사업운을 알아볼까요? 무슨 뭐 이 나이에 일을 하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고은도사의 구독자님들은요, 아우 나이가 80이 되셨는데 정정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올 한 해도 건강 잘 챙기셔야 할 텐데요. 재물운을 보면 손해를 본다고 당황하지 말고 감수하면서 기다리면 재물운이 서서히 호전되는 운으로 바뀌게 됩니다. 직업은 사업은 생각하는 일이 막힐 수 있으나 어려우면 고민 말고 주변 사람들과 협력을 요청하면 성사가 잘 될 운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애정운은 배우자로 인해서 어려움이 봉착한다 할지라도 당황하지 말고 잘 참고 극복을 해야 합니다. 건강은 골절사고나 지병에 대비하는 이러한 지혜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건강 잘 챙기도록 하시고요. 대인관계에 있어서는 손 아래 사람들에게 좀 잘해 주십시오. 너무 고자세로 고집을 앞세우지 말고 덕을 베푸시면서 아랫사람들을 좀 챙긴다라는 마음으로 봄과 여름을 이렇게 맞이한다라면 아주 아랫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면서 이 상반기를 잘 보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2023년도 용띠의 상반기 운세를 나이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묘년 총체적인 운은 이미 작년에 올려드렸고 이거는 2023년도 상반기의 나이별 운세입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고요. 앞으로는 또 제가 조금 더 새해를 맞이해서 구독자 여러분들과 또 용띠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유익한 영상을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한 해 동안 복 많이 받으실 겁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